인사 먼저 올렸습니다. 봄바 춘향이 인사드립니다. 잘 결혼해. 예, 제가 먼저 노래부터 시작해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서두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예, 어느 분이 신청곡을 하셨어요. 신청곡을 여기 4시간을 달려와가지고 신청을 하셨는데 없죠? 그분 안 듣지요? 우리끼리 얘기는 듣지만 제가 그 노래를 모른단 말이지. 몰라서 큰일 났어요. 그래갖고 첫 곡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노래를 불러볼 거예요. 근데 딱 한 번 뒤에서 음악 저거 핸드폰으로 들어봤어요. 근데 노래도 지지리도 못하는 놈이 세상에 폭남을 때가리나 제대로 볼까 몰라요. 어디선가 보고 계시는 이 곡의 신청자분, 네, 열심히는 해볼랍니다. 하지만 잘한다는 보장은 못해요. 생전 배고파게 털라고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노래 끝나면 잘한다고 어디선가 보고 계실지도 모르니까 박수나 좀 쳐주세요. 엉망진창으로 부르더라도 아셨죠? 그래요. 자, 나훈아 가수님의 두 줄기 눈물. 음악 올리시고 난리 났다 야.
고맙습니다. 세상에. 근데요, 솔직히 말하면 아까 주신 분이요, 저 이딴 돈이 어디 나갈 돈인지도 몰라요. 제가 가방 돈이 좀 짧아갖고 엄청나게 많이 주셨네. 그냥 현금으로도, 현금으로도 그냥, 아유, 그냥 이분이 돈이 많아서 주셨어요. 뭐란 게 있다고. 한 장만 줘도 돼요. 저같이 보잘것없는 것 하면 한 장도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많이 주실 때는 공연 잘하시는 분들, 누구냐면 우리 뒤에 계신 영심아 품관님 나오실 때, 그때 고맙습니다. 예, 영심아 품관님 나오실 때, 그럴 때 이렇게 꼽아줘. 우리 영심아 품관님은 이런 데서 공연하면 안 되네. 국립국악원이라든가 저기 어디 예술의 현장으로 보내야 될 것 같아. 그런 데서 공연을 날짜를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아. 저 같은 사람은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는 한 장씩만 주셔도 귀중한 돈,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진심으로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예, 또 한 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굴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굴에에서 싫은 걱정 있는 거 다 떨쳐버리시고 힐링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시고, 예, 이딴 데 오면 그리고 좀 흔들어요. 집구석에 뭔 우환 있거나 뭐 어디 걱정거리 있는 건 아니죠. 집구석 이름 잊어버려. 그 새끼가 밥을 처먹으러 들어왔는지 어쩌는게 들어왔는지 애 새끼가 학원을 갔는지 가스불을 껐는지 이딴 걸 잊어버리란 말이요. 여기를 그냥 다 털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그쵸? 이 순간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즐기세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즐기면서 사십시오. 애 새끼들한테 여태까지 투자했잖아 엄마, 그죠? 키워놓고 반비교놓고 취직시켜놨으면 됐잖아. 엄마는 할 일 다 하셨네. 이제부터 건강하게만, 건강하게만 아프지 마시고 그런 김에 여두 개만 줘봐요. 내가 또 우리 노모만 보면 집구석에 혼자 계신 우리 엄마가 생각나갖고 진짜예요. 네, 고맙습니다. 네, 왜냐면 저희 엄마가 제가 멘트로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엄마가 30에 혼자 되셨습니다. 혼자 돼갖고 제가 형제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갖고 공부 잘하라고 열심히 살으라고 그렇게 얘기했건만 제가 결국은 큰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요, 나 군에 농협에 출장 나갔는 줄 알아요? 나 이거 사진 찍히면 우리 엄마한테 대고 막 다 뜯겨요. 군에 농협 다니는 줄 알거든요. 엄마 이거 드시고 건강하시고, 예, 항상 아프지 아닙니다. 아프지 마시고요. 예, 저희 엄마가 생각나서, 예, 제가 드릴 거는 따로 없고 해드릴 것도 없네요. 제가 재주가 없기 때문에. 예, 즐겁게 노시다 가시고, 예, 항상 웃으시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번 갑니다. 최연 백발 이빨 숙여 발끝까지 숙여서 감사하다고 경례.
답변을 많이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해드려도 부족한 반에 무엇을 한 게 있다고 목근영은 마탱이가 가가지고 뭘 잘했다고 원래 알잖아요. 공부 못하는 것들 가방이 커요. 그리고 빈깡통이 요란해요. 나는 빈깡통인 게 미 잘한 것도 없어. 목근영은 왜 나 혼자 간다냐. 오빠 죄송한데 선글라스 한번 내 스타일이라 그래요. 선글라스 한번 벗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어갖고 나 이런 스타일 좋아하거든. 한 번만 벗어봐요 오빠. 안 벗어? 왜 이거 안 되겠어요? 눈 그냥 내리면 못 봐줘? 그래요. 그럼 차라리 쓰고 있어. 나도 입맛 떨어질게. 아이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가자 차려 편리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성분들 기회 좀 하래. 2019년 대박 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고 여 남성분들 말똥말똥 눈부리고 꼭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바다가 지나르고 잡혀지거나 말거나. 아이고 너무 지겹구만.
진짜 제가요 여단어 팔아 쳐먹자고 진짜 쇠가 빠지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저기 가서 3,000원 걸자고 여단어에 3,000원 걸라면요 두개 5,000원이에요. 5,000원 하나 벌자고 저기 가서 이딴 거 입고 나이 지르라고. 제가 나이가 58년 개띠 64이에요 64세에 이딴 거 입고 길바닥 가갖고 춤추면서 너는 내 남자 이거 해봐요. 지랄아 5,000원 벌자고.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나도.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장구 치면서 신나게 자 갑시다.
바다를 헤매면서 사는 인생이 되시면서 여러분들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위로 받으시고 평안 얻으시고 저희 같은 인생도 사는데 여러분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안 풀린다고 이 힘들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화이팅! 하시나요? 네. 즐거우세요? 네. 예, 여러분이 즐거우면 됐습니다. 예, 제 몸이야 부서지거나 말거나 어차피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근심 걱정 덜어드리고 즐겁게만 해주면 내 목숨 끝나는. 예, 그러니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시기만 하십시오. 예, 슬퍼하지 말고 여간밖에 돌 테니까 신양아 내가 너한테 물건도 못 팔아주고 내가 내게 소용이 없어서 안 사줬다. 근데 그래 미안하다 공짜로 구경하는 마음도 탐치 않으니 몇이라도 하나 팔아주나 이런 마음을 갖고 구경을 하시란 말이야 알았어요? 11바퀴 돌렸습니다 가자
이제요 팔지 말아라 야. 여자가 팔아 쳐먹고 이게 뭔 개아줄아니냐. 힘들어 죽겠다 야. 아이고 나 여자 팔아요. 아이고 뭔가 팔아 쳐먹고 그 은혜를 갚아야 될 게 온몸이 부서져라 지금 이러고 있어요. 아유 지랄을 넘어가. 혹시 구례 명작구 돈 많은 남자 하나 없어요? 나 이거 저... 여기 있어요 여기요. 네 여기 있어요. 누구예요? 오빠 옆에 있는 게 짱. 박서진 군의 가수의 사랑할 나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들 내용이에요. 나 늙었다고 구박하지 말아라. 응. 나 기운 없다고 무시하지 말아라. 어? 니들은 어? 니들은 늙어도 봤냐? 나는 젊어도 봤다. 응. 그러면서 그런 내용이에요. 사랑할 나이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다 같이 노래방에서 많이 좀 불러주시고 박서진 가수 화이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아 어디선가 보고 있을 내 동생 서진아 힘내라. 박서진 화이팅. 고맙습니다. 붉은 입술 마지막 곡 한 곡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